나는 문제를 풀어서 답이 맞았지만 뒤에 있는 답안지를 보면서 그 답안을 베끼는 게 아니고 그 답안은 내가 푼 것과 어떻게 다른지, 난 이렇게 풀었는데 아 이렇게 푼 사람도 있고 이렇게 푼 사람도 있고 이렇게 푼 사람도 있구나, 그런 과정들을 저는 더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초에 올해 목표를 블로그랑 인스타에 뭐라고 썼냐면 만 명을 돌파하겠다, 목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4월인데 벌써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아니 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많이 보내주시고 막 고민 보내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 명 돌파 개념으로 아직 소소하지만 댓글 그리고 저한테 쪽지 또 인스타 DM 보내주신 분들의 사연을 제가 좀 모아가지고 답변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의 공부 방법에 너무너무 동의하는데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학생들의 사연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KSB121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 중에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을 특별히 더 좋아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고민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정확한 답이 있고 그게 맞았을 때의 쾌감에 매료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에 비해 수학 성적은 잘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수학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수학 관련 진로를 선택하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길이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죠. KSB121님은 수학을 진짜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질문 당연히 저한테 많이 오는데, 사실 이분이 왜 어디서 뭐가 막혀 있는지는 사실 만나봐서 얘기를 하면 제일 좋겠죠.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없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하는 조언은 뭐냐면, 이 분들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내주고 있는 문제를 빨리빨리 못하거나 아니면 실수가 많거나 하는 거지, 이런 분들은 나중에 수학의 진로로 갔을 때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즈상 받은 허준희 교수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수학에 특출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본인의 이런 특성들이 대학교 마지막 막판 그리고 대학원에서 이렇게 폭발하면서 필즈상도 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아, 난 수학을 좋아하면 잘 못하나 봐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면 대학교에서도 수학을 잘하거나 좋아할 거다 라는 거는 사실 안 맞을 수 있어요.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수학에 필요한 능력과 대학교 그리고 전문 수학자로서 요구되는 역량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대학에서 배운 수학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한 문제에 오래 매달리고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성적이 안 나오는데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쾌감도 중요하지만 쉬운 문제를 쉽게 풀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게 사실 성적에는 더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매달리면서 거기서 내가 모르는 것들 깨닫고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쉬운 문제를 빨리 할 수 있는 능력, 공식 같은 걸 외우지 않아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직관적인 능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혼자서 기르기는 힘들고 친구들하고 토론하거나 아니면 내가 문제를 풀고 나서 나는 문제를 풀어서 답이 맞았지만 뒤에 있는 답안지를 보면서 그 답안을 베끼는 게 아니고 그 답안은 내가 푼 것과 어떻게 다른지, 난 이렇게 풀었는데 아 이렇게 푼 사람도 있고 이렇게 푼 사람도 있고 이렇게 푼 사람도 있구나, 그런 과정들을 저는 더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늘 강조하는 건데, 내가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이걸 알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성적이 안 나온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책으로 만들어 보든지 실제로 녹화해서 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든지 친구들하고 스터디 모임을 만들든지 해서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남한테 이해시킬 수 있느냐, 그 과정을 꼭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KSB121님처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컨설팅이 필요하다,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인스타 DM 아니면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조크박님께서 댓글로 달아주신 사연인데요, 고민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최상위권도 아니면서 A+B는 C를 왜? 라고 생각합니다. 왜인지를 모르면 이해가 안 돼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도도 많이 느리고 점수도 잘 안 나옵니다. 대신 한번 이해하면 잊어먹지 않습니다. 남들은 말하길 무식하게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외우고 넘어가라 하는데 성격 탓인지 머리가 나쁜 건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면 좋을지 고민이 큽니다. 조크방님 같은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왜?
이런 걸 고민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더 이 수학의 본질에 가까이 가고 싶은지 고민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 그냥 공식 외우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단순히 공식 외우고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다른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렇게 하면 공부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대충 외우고 넘어가 라고 말하는 거에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익힌 지식은 써먹을 수가 없거든요. 수능에서도 그 3점짜리 문제, 쉬운 4점짜리 문제밖에 풀 수 없게 되는 공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조크방님처럼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성적을 위해서 현실적인 충고를 드리자면, A 더하기 B는 왜 C일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현학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나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의외로 대학교 수학 가면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만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로드 채널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숫자를 가지고 노는 법, 숫자와 익숙해지는 법, 그리고 공식을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고 그걸 써먹을 수 있도록 머리에 저장하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조크방님이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을 나중에 충분히 공부할 기회가 있다는 것,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공리라고 해요. 그래서 조크방님이 그런 공리들을 공부하고, 아 이거는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도 되는 개념이구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대학교 과정이구나,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셔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공식을 에라 모르고 그냥 외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공부 방법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몰랐던 것도 서로 공유하는 카톡방도 있고 그런 커뮤니티도 있거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그런 데서 조크방님의 그런 지적 호기심들을 마음껏 채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현실적인 고민을 전달해 주신 고등학생 두 분의 사연을 제가 한번 대답을 해봤는데요. 인강이나 아니면 그런 학원에서는 이런 커스터마이징 된 컨설팅을 해드릴 수 없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꼭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 만 명 됐으니까 커뮤니티도 살릴 거고, 제가 인스타 DM도 매일매일 체크하거든요. 이런 분들 저한테 꼭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하겠습니다.